코로나 극복 시리즈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열매를 맺을 믿음으로 극복하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시고 또 사랑하는 제자들, 더욱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교회에 대한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저희들을 가지로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가장 중요한 주님과 이 연합적 영적 관계를 강조하는 그러한 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중심의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시고 그 다음에 이 성도들을 가지로 비유하시면서 가지 이런 연합적 영적 관계를 강조하시는 또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은 반드시 맺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열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앙적 삶 가운데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는 삶,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잘 알아야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첫 시작하는 이 구절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참 포도나무요 시작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농부들에게 있어서 가장 저들이 바라는 저들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물론 농작이라고 하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필요한 것들 또 바라는 것들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농부들이 정성스럽게 농작을 하면서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 단 한 가지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올인을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그런 차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좋은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기대하셨고 또한 원하셨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 포도나무다, 포도나무로 이렇게 비유를 하는 내용의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여러 구절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시편 80편 이 8절 말씀입니다. 시편 80편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이 한 포도나무는 바로 택한 하나님의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컫는 이 표현적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알 수 있겠죠. 예, 애굽에서 포로된 저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나무로 비유하시고 저들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어디다가 심으셨느냐?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다가 저희들을 심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미리 다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땅을 기름진 땅, 또 이렇게 다 축복의 땅으로 기경을 하시고 준비하셨어요. 그 정도뿐이 아니죠. 저들로 하여금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방해하는 세상의 우상 신들을 섬기는 이방인들을 다 멸하게 했어요. 다 쫓아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존재로 저희들로 하여금 그 땅에서 뿌리를 내리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은 뭐라고요? 좋은 열매예요. 세계와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좋은 열매를 맺는 것, 그 하나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다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포도나무 된 옛 이스라엘, 옛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 보실 때에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죠. 예수님 당시 때는 그것이 아주 최악이었습니다. 종교의 모습들은 다 갖췄지만 그 안에 깊이 볼 때에는 예, 썩어져 가는 것입니다. 의로움 대신 불의의 열매를 맺었어요. 정말 관계적
그러한 영성 대신 하나님의 나의 아빠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는 그런 관계적 영성 대신에는 의식만 남아있는 형식만 남아있는 종교생활 껍데기와 같은 무엇보다 영혼 깊은 곳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목적 아래 세상의 탐욕을 더 사랑했던 저들의 썩은 열매를 보시며 하나님은 한탄하시고 너무너무 가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새 포도나무로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농부가 됨을 말씀하시고 내가 곧 새 포도나무다. 그리고 저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통해서 참 생명적 다시 시작하는 새 언약 좋은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시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사랑하는 제자들 저들을 통해서 앞으로 세워질 교회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분명코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또 이 부활의 사건을 말미암아 저희들이 이제 엄청난 혼돈과 엄청난 고난의 폭풍이 일게 될 것 그런 시간을 겪게 될 것을 예고가 된 것이죠. 주님은 이제 떠나십니다. 안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주님은 저들에게 축복하시는 것이 포기하지 말라. 너희가 가지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시는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삶의 모든 전반에 미치는 이 폭풍이 일어나는 시간과 같습니다. 그리고 도대체가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 보이는 그러한 미지의 모든 것이 희미해 보이는 또 긴 어두운 터널들을 지나가는 것과 같은 우리에게 불안감을 주고 답답한 시간 마음을 조마조마하게 하는 시간은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반드시 지나가요. 안 지나갈 수가 없어요. 지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지나가는 팬데믹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또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가 무엇이냐? 어떠한 열매들을 여러분은 맺기 위해서 이 시간을 오히려 기회로 삼고 나아가느냐가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신앙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으며 또 두 번째 어떤 열매를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맺기를 원하시는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본문 중심으로 증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어떻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가 가장 중요한 단어를 선택하라면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깊은 영성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깊은 영성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는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With Christ, yes. 여러분은 반드시 귀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렇지만 without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즉 그 말은 뭐냐 어떤 좋은 열매도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여러분 깊은 영성이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보십시오. 4절과 5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 중요한 깊은 영성적 이 관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Abide in me.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당연히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교회된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늘 연결된 연합적 이 영성적 관계, 깊은 관계가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아니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은 이 포도나무의 가시로서의 존재는 가시적인 것입니다. 가시라는 것이 다른 단어, 가시적, 보이는 거라는 거죠. 예. 그것이 중요합니다. 당연히 떨어져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아마 이 가운데에 나는 가지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지만 더더욱 열매를 맺기 위해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가 이 가운데 있습니다. 나무를 비유한다면, 열매 맺는 나무를 비유하는,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를 비유한다면은 중요한 것이 뭐냐? 보이지 않는 깊은 내면의 영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뿌리입니다, 뿌리. 뿌리는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뿌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뿌리를 깊게 잘 내려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영양 공급을 통해 열매를 맺게 하는 힘이 어디서부터냐? 여러분, 가지 자체가 아니라 뿌리입니다. 뿌리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뿌리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오래전에 그 강준민 목사님, 영성의 굉장히 한 대가시죠. 강준민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이름이 뭐냐면은 뿌리 깊은 영성. 저도 그 책을 쭉 보았는데요. 이 뿌리 깊은 영성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분은 이 뿌리를 가리켜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표현을 합니다. 이 뿌리를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 인간의 가장 깊은, 아무도 모르죠, 이 세계.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 세계의 영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정의를 내렸는데 굉장히 공감하고 영성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이 말이 진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지에 붙어있는 것,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시적인 것입니다. 빙상의 일각뿐입니다. 좋은 관계로 보이죠. 성수주의를 해요. 직분을 받아 직분자로 열심히 봉사를 해요. 이것은 가시적인 것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 모여있는 것, 주의 은총을 받은 자들이면 틀림없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모든 인간에게는 보이는 이 의식의 세계가 많이 거기에 많이 맞춰져 있는데, 실은 정말 중요한 세계는 뭡니까? 보이지 않는 이 무의식의 깊은 영혼의 뿌리의 세계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결국 어떤 열매를, 쓴 뿌리는요, 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상처 많은 분들 그런 면에서 철저하게 치유받기 위해서 여러분 굉장한 많은 노력을 해요. 부모님 때문에, 이런 상황 때문에, 말 때문에, 그 쓴뿌리가 많은 분들은요 항상 그 열매가 결국 나오게 돼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다 블레임 시프팅을 하는데요, 진리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성경은 절대로 우리를 책임적인 존재로 항상 말씀하지, 이 죄에 대한 전가는, 쓴뿌리로 죄에 대한 전가는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과 하와서부터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이 무의식 깊은 영혼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잘 내릴 수만 있다면 쓴뿌리가 치유가 되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영성 대가 중에 또 한 명의 앤드루 모레이라고 하는 이 박사, 목사님은 이 깊은 영성적 내면의 관계성, 또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 예를 드는데, 어떤 예를 드냐면 남아프리카에 있는 한 오렌지 나무를 예를 들면서 예를 듭니다. 그 특별히 오렌지 나무들을 전문적으로 어택하는 이 질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질병의 이름이 바로 이 root disease라고 하는, 뿌리병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병에 걸린 나무들이 많아요. 근데 표면적으로는 맨 처음에는 알 수가 없어요. 보통 사람들이 보면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열매를 맺고 하지만 전문가들이 보게 되면 아, 이거 뿌리병에 걸렸네, 파헤칩니다. 그래서 이 뿌리에 병이 걸려서 맨 처음에는 열매를 맺는 것 같지만 이 전문가들은 그 나무에서 느린 죽음의 서곡을 듣는다고 합니다.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겉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그래서 옛
뿌리 중에 들춰보면은 결국은 이 root disease가 걸린 것을 발견하게 돼서 잘라내요. 잘라내고 남은 그 옛뿌리를 가지고 새 뿌리와 접목을 시킵니다. 접붙여요. 접붙여가지고 이식을 시키게 되면은 놀랍게도 천천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줄기, 가지가 생명력을 얻어서 결국 좋은 열매들을 맺게 되는, 치유가 되는 그 예를 드는데, 이것은 굉장히 우리의 깊은 내면의 영성, 쓴 뿌리냐, 예수 안에서 건강한 뿌리냐,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이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영혼에 깊은 질병이 찾아오는 것은 바로 영성의 깊은 내면의 뿌리인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인 치료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긴 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얼마 전에 우리 모두가 경험했습니다. 예고했고 짧은 시간에 강타한 이 이사이아스라고 하는 태풍의 강타를 경험했어요. 아주 짧은 시간에서 감사했지, 이것이 만약 길게 됐다면 야 굉장히 힘들었겠다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경험했죠. 저도 오후에 교회에 있으면서 야 갑자기 막 비가 내리고 바람이 몰아치는데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위력이 대단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 이제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교회 올 때랑 너무 다른 환경이죠. 다른 풍경을 보았는 다른 것이 아니라 큰 나무들이었는데 분명히 아침에 올 때까지는 잘 서 있었는데 그 나무들이 뿌리가 뽑힌 채로 뿌려지기도 하고 해가지고 차들 위에 덮쳐버린 그러니까 뒤에 자동차 뒤에 창문이 깨져나가는 모습도 보았고 동네 근처도 마찬가지고 뉴저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파워까지도 나아가게 되는 아주 혼란스러움을 잠시 경험을 했어요. 가만 보면은 마치 root disease와 같이 뿌리를 깊이 못 내리고 겉목과 같이 서 있었던 것이죠. 멀쩡해 보였지만 이 강한 바람이 탁 불어치니까는 그 견디지 못해서 그 나무들이 쓰러진 것입니다. 제가 수요일 날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진짜 기가 막힌 소리를 내는 이 바이올린 이 장인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기가 막힌 이 바이올린 소리, 우리 현진자님 오늘 너무너무 기가 막힌 바이올린 소리 할렐루야 땡큐 감사한데요. 그것은 목재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재 어떤 나무이냐가 그 소리를 내는 결정적인 요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나무들을 어떤 목재들이 기가 막힌 소리를 내느냐, 평범한 나무들은 아닙니다. 구하기 힘든 나무인데 특별히 로키 산맥과 같이 고산지대에서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말도 못하는 고된 폭풍과 고된 모진 이 차가운 바람을 이겨낸 숙여진 뿌리 깊은 그 나무들이라는 거예요. 그 나무들이 그 장인의 손에 딱 붙들리고 바이올린이 되었을 때에 그 어떤 바이올린 소리 내지 못하는 기가 막힌 선명하고도 아름다운 이 아이레의 이 음악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최고의 나무가 누구냐? 새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뿌리는 어디로 내리는 거냐? 바로 그분의 로고스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 대신 그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팬데믹과 같은 이 힘겨운 시간 우리가 에어싸움을 당하는 것 같고 갇혀있는 것 같고 미래가 불투명해 보이는 것 같고 모든 상황들이 우리에게 혼란과 두려움을 줄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사는 자들이지 세상에 궁극적으로 속한 자들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이지 물론 핍박과 환난과 폭풍 속에서도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도 이 세상이 주는 어려움이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 최고의 이 나무가 되신 포도나무가 되신 새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지로서 그분의 말씀의 깊은 그 뿌리에 로고스 그 진리의 영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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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릴수록 이 불투명한 팬데믹 시간도 충분히 지나가게 될 것이고 반드시 지나가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가족적, 공동체적,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의 좋은 열매들은 기대가 될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그것을 이 기간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이 말씀 가운데 깊이 내리게 되면 두 가지를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좀 아픈 부분이지만 참 감사한 거예요. 쓴뿌리를 제거하는 아픔이 있죠. 그래서 우리를 정화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큰 은혜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 2절, 2절 말씀에 이 가지치기, 이 가지치기에 하나님의 손길을 말씀하셔요. 왜?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15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하게 하신, 프루닝이라고 하는 가지치기가 생겨요. 쓴뿌리로 쓸데없는 쓴 열매들을 맺는 삶이 아니라 이것들을 정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깊이 묵상하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방해되는 요소들에 대해서, 나를 갈아먹었던 비본질적인 비생산적인 열매들이 무엇인지 성령께서는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과감하게 잘라내는, 내 의지로 안 되면 팬데믹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그것을 묵상케 하고 정말 붙들어야 되는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여러분 얼마나 묵상해 봤어요? 읽는 거 말고. 읽는 것도 중요해요. 그건 어디까지나 quantitative reading. 근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거는 이 소가 씹듯이 meditation이 이 medication이에요. 여러분의 쓴 뿌리를 치료하는 이 meditation이 medication이에요. 라틴어는 같은 뿌리인데 영혼의 치유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묵상하고 묵상하고 소가 씹고 씹고 씹듯이 계속 묵상하면 파면 팔수록 너무나 맑은 날마다 솟는 샘물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의 정말 그 냄새나는 부분을 샤워하듯이 깨끗하게 씻기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깊이 묵상한 묵상할수록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이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게 이런 말씀을 내게 하시는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퍼스널하게 말씀을 통해서 들리게 돼 있어요. 전에는 객관적인 진리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다가 이 말씀이 얼마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인지를, God is love. 우리 존재감을 완전히 바꿔버려요. 정체성을 완전히 바꿔버려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사랑받는 자녀이구나. 그리고 말씀을 묵상한 묵상 신기하죠. 성령은 어디를 인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해요. 그분을 닮게 해요. 그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할까로 인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도록, 아까 찬송과 같이 성령님의 그 권능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치유하여 주시고 놀라운 열매들을 맺도록 역사를 하시는 것이죠. 이야, 그 말씀이 믿어져요. 그 말씀을 붙들게 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이것이 나에게 약속의 소망의 말씀, 언젠가는 반드시 내 세대 아니면 다음 세대의 열매를 맺도록 하는 그 비전적인 선포를 말씀 가운데 하게 해요. 그 말씀이 성취되는 삶으로 하나님이 신비할 정도로 인도를 한 걸음 한 걸음 나의 가지치기를 통해 가지고 역사를 하세요. 결국은 그릇 이슈거든요. 그릇 이슈. 네. 다른 사람 잘못 하나도 없어요. 상황적인 거 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은 나에게 다 도구예요. 도구. 가지치기 하는 도구, 그릇 만드는 도구, 스트레칭하는 도구. 결국은 하나님과 나와의 절대적인 개인적, 연합적, 영성 관계예요. 예. 그것으로 인도해요. 세상이 예, 두렵지가 않아요. 정말 말 그대로 하늘이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전혀 두렵지가 않아요. 왜?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세미한 음성, 딱
따끔한 교훈, 책망의 말씀으로 안에 더러운 것이 다 토해내듯이 회개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기쁨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깊은 주님과의 교제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깊이 깊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 안을 깊이 묵상하고 또 그 말씀 통해서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 통해서 찬양하게 하고 순간순간 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다시 한번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내면의 깊은 영성의 뿌리를 정말로 진리의 말씀 되신 그분의 인격, 그분의 말씀 앞에 뿌리게 내리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반드시 열매를 때가 될 때에 맺도록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가장 이 팬데믹 기간에 저와 여러분이 애써야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연합적 영적 관계를 회복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팬데믹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지나간 후에 결국 남게 될 맺게 될 열매는 무엇이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맺기를 원하시는 이 상황 가운데 열매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통한 순전한 주님의 기쁨을 우리 주님은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8절부터 이 12절까지 쭉 보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집중이 어디 되어 있냐면 바로 이 사랑의 열매. 그것을 통한 주님의 기쁨으로 앞으로 몰아칠 예루살렘에서 너희들이 교회를 세우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도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땅끝까지의 교회된 성도들 가지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열매 중에 열매인 것을 증거하시는 게 계신 거예요. 이것이면 가족도 다 문제 해결되고 이것이면 디아스포라 모든 교회들도 다 해결되는 것이죠. 자, 우리 8절부터 우리 12절까지의 내용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주님의 말씀이니까요. 한번 집중해서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뭐가 돼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제자는 열매를 맺는 자들이에요. 모든 성도들은 제자여야 됩니다. 예. 자, 9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12절 마지막 절 시작.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을 거지만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결국 이 세상 우리 다 떠나게 될 터인데 무슨 열매, 무슨 관계자 열매가 결국 남겠습니까? 사랑이에요. 뜨거운 믿음?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랑이 남는 거예요. 건물이 남는 거 아니에요. 이 안에서 행해진 사랑밖에 남는 게 없어요. 가족 관계도 그런 거 아닙니까? 앞서거니 뒤서거니 사랑하는 식구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떠날 때에 결국 남는 게 뭐예요? 또 가장 가슴 아픈 게 뭐예요? 이 사랑적 관계에서의 기쁨의 시간들 아니면 후회의 시간들. 우리가 뿌리적 영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말은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제자들에게는 잘하면은 상처가 될 수가 있어요. 무슨 상처냐? 예수님 따른 것 때문에 본인들이 어려워지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맨 처음에 주님 죽으신다 부활을 목격하기 전까지 문을 닫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다시 성령께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가운데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 예루살렘 초대 제1호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저희들이 세우게 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뭐 성도들이 많은 세례받고 예수를 믿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핍박을 통해서 다 틀어놓으셨잖아요. 완전히 축소시켰거든요. 그것은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디아스포라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전략이었죠. 이 핍박을 통한 도구를 통해서 그럼 남는 것이 뭐냐고요.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이에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사람 다 믿음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혈연의 가족, 그리스도 안의 피로 하나 된 가족. 그래서 저희들로 하여금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까. 그래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려면 또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말하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되는 참 공동체에 믿는 사람이 모인 그 모습을 통해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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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궁극적 열매 맺기 위한 우리의 발버둥 우리의 노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 쉽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는 다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 수요 예배 지금 말씀들을 얼마나 듣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디아스포라 공동체 메시지를 야고보서를 통해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증거하고 지난주 수요일 정말 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저는 제너럴한 이야기지만 이것은 뉴욕 장로교회도 피해갈 수 없는 모든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겪는 아픔의 이야기거든요. 결국 분내에서 성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다음 세대가 다 떠나가게 되는 이민교회의 디아스포라 교회 아픈 스토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증거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의 뿌리가 쓴뿌리가 되고 상처가 되고 그럼 이것이 막말로 나오게 되고 분노가 되고 터뜨려버리면 그 열매가 얼마나 오가는 세대 가운데 가슴 아픈 열매가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핍박이 와도 너희들이 어디 가서 어떤 핍박이 와도 가장 중요한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아버지 예수님 성령이 하나인 이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러면은 주님이 영광 가운데 기쁨이 충만해서 똘똘 뭉쳐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52년 희년, Year of Jubilee를 맞이했습니다. Year of Jubilee, 희년은 가장 기뻐해야 되는 한 해입니다. Happen to be 이 기뻐해야 되는 52년 이 한 해 가운데 이 팬데믹이라는 이놈이 찾아와가지고 실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끙끙끙끙 알면서 있는 자리에서 힘들어 하시겠어요? 예. 저도 그런 면에서 담임하는 목사로서 예, 아픔을 겪는 여러분들 생각할 때 미안할 정도로 예. 눌리는 게 있어요. 그런데 예. 어떡하겠습니까? 모두가 겪는 이 어려운 시간인데 그렇지만 오늘 말씀처럼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인격 그분의 포도 나무에 깊은 말씀의 뿌리를 내려서 내리면 지금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더욱더 하나가 되고 우리가 정말 그 귀한 열매를 통해서 기쁨이 본질적인 기쁨이 회복될 수 있다면 오히려 최고의 희년을 저와 여러분이 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이 열매가 오늘 우리가 뿌림으로 다시 한번 쓴 뿌리들이 온전히 정화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참다운 좋은 열매들을 맺는 여러분의 가정, 우리 공동체, 이 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녀들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많아요.
또 자녀들도 부모님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많겠어요. 네. 기회입니다. 위기가 아니에요. 위기는 항상 기회예요. 그럴수록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면서 이 김양재라고 하는 이 훌륭한 목사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이분의 간증의 글을 읽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 교회에 담임하시는 여자 목사님이세요. 우리 장로교 합동축하고는 조금 이런 면에서는 다를 수가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큐티, 이 미션, 큐티에 있어서 굉장히 말씀을 깊이 뿌리를 내리는 이 부분에 하나님께서 많이 훈련시키신 귀한 귀한 목사님. 이 교회의 특징은 거의 2만 명 정도가 되는데 아주 평범한 여자 목사님이지만 따뜻한 마음을 갖고 큐티, 경건의 시간, 묵상의 시간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역, 그거 모든 게 집중되어 있어요. 놀라운 것은 제가 아는 교회 중에서 날라리 남편들, 이중생활하는 남편들, 사고치는 남편들이 제일 많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고 돌아온 교회가 바로 우리들 교회예요. 아이러니컬하죠. 남자들 자존심이 있는데 여자 목사님 그 리더십에서 그래서 굉장한 놀라운 변화들이 있고 이것이 마치 오픈돼가지고요 쉬쉬쉬 이런 게 아니라 다 오픈을 해요. 자, 근데 이분이 그 살피심이라고 하는 두란노에서 나온 책을 쓰셨고 거기에 보게 되면 그날의 큐티라고 하는 소제목 아래 이런 내용을 간단하게 썼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분의 큐티 내용이에요. 남편이 천국 가기 전날 제가 무엇을 했나 큐티 노트를 찾아보았더니 이런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어찌 기쁨이 아니겠는가. 유혹 덩어리인 육신을 입고 살기에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인가가 명제인데 이렇게 날마다 뜨겁게 기도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분이 이제 그날 에스겔서를 묵상한 것 같은데 이 에스겔 선지자가 벙어리가 되고 집 밖으로 못 나가고 무리에게 줄로 동여매는 싸매임을 당했는데 나도 당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승리해서 울고 간증하면서 울고 기뻐서 울고 밤낮 애통한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주께서 아시니 모든 것을 주께 맡깁니다. 이런 내용의 큐티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썼어요. 남편은 장로 집안의 아들임에도 믿음이 없었고 교회도 나가지 않으며 오히려 교회 나가는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외롭게 믿음을 지키고 큐티 모임을 이끌며 다른 이들을 말씀으로 열심히 섬겼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레 숨을 거두기 전날까지도 그랬습니다. 남편이 쓰러지던 날 아침에는 에스겔 18장으로 큐티하면서 남편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간절히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남편의 구원을 위해 생명을 내놓고 기도하니 하루하루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가장 기뻐하시며 결국 큰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김양재 목사님은 그 당시에는 목사가 아니었지만 가장 인생의 어두운 터널과 이 폭풍의 시간과 남편으로 핍박받는 그런 모든 이 시간 속에 그 이분이 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큐티 형식이 아니라 정말로 말씀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붙들고 깊은 말씀과 기도로 뿌리를 내린 것뿐이었어요. 흔들림과 태풍과 같은 시험과 시련 속에서도 이 큐티 고백 내용과 같이 우겨쌈을 당해도 감사해서 울고 간증하며 울고 주 안에서 기뻐서 울고 남편의 영혼을 놓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울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성의 뿌리를 믿음 가운데 깊이 내렸더니 그 당시 때는 열매가 당장 없었지만 놀라운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 여인의 그 아픔을 쓴뿌리로 안 하고 말씀의 깊은 뿌리로 말미암아 진리의 뿌리로 쫙 내렸더니 하나님이 상상을 초월하는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에 놀라운 열매를 맺겠는데 그 열매가 뭐냐? 남편과 같이 정말로 불가능해 보이는 이 날라리, 그런 하늘을 아프게 하는 하나님 앞에서 강심정으로 살아가는 그런 영혼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열매를 이 여인의 이 목사님을 통해서 사용을 주신 거예요. 열매를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그렇게 역사를 하세요. 이 아픔의 시간, 팬데믹의 시간, 우리가 할 건 다른 것이 없어요. 딱 이거예요. 깊은 내면의 뿌리, 쓴뿌리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없이 그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우리가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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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릴 때에 그 감사의 눈물로 우리의 영혼을 씻기시고 하나님은 놀라운 새로운 새 언약 속에서 열매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그렇고 맺어갈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사랑과 기쁨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는 그날을 바라보며 이번 팬데믹 50주년이지만 의미 있게 하나님이 보낼 수 있도록 지금은 아니지만 여러분 뿌리는 그 복음의 씨앗 눈물의 씨앗을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눈물대로 길을 열어가게 될 것이고 놀라운 열매로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한 주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